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여러 음악 장르 중에서도 재즈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겨울에 재즈만큼 잘 어울리는 음악도 없다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재즈를 연주하는 분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아름다운 재즈의 매력, 지금부터 느껴보실까요? 때론 빠르고, 때론 느리게 연주자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유로운 음악 재즈. 이 겨울, 우리 지역 재즈 뮤지션들이 보여주는 진한 재즈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재즈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청주시 율량동의 한 실용음악 학원. 입구부터 수많은 재즈 연주자들의 사진이 반겨줍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열심히 색소폰을 불고 계신 분이 보이는데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재즈 선생님, 청주의 대표 재즈 색소폰 연주자 박주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밖에서 네. 살짝 엿들었는데 네. 색소폰 소리 정말 로맨틱하네요. 재즈란 어떤 음악인가요? 재즈는 이제 즉흥 연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해진 그 코드 안에서 모든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곡을 이끌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남부의 항구 도시 뉴올리언스 일대에서 시작됐다는 재즈. 흑인들의 민속음악과 백인의 유럽 음악 양식이 한데 어우러진 대표적인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죠. 변화무쌍한 재즈의 선율은 수많은 뮤지션들의 활약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재즈를 즉흥적이다 그런 특징이 네네. 있다 말씀은 하셨는데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럼 간단하게 리듬적인 것만 학교종이 띵띵띵 이렇게 네. 고급스럽게 느낄 수도 있군요. 무슨 캐럴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네 박자 중에 두 박자를 좀 길게 하고 강세를 뒤쪽으로 미룬 건데요. 예를 한 번만 다시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아무게 연주를 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박자에 네.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아까 네. 즉흥 연주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대한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 거죠. 네. 그 대신에 화성에서 만약에 어긋나 버리면 네? 바로 불협화음이 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즉흥 연주라고 해도 정해진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가 음악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관건이군요. 그렇죠. 이렇듯 재즈는 같은 곡일지라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곡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박주현 원장이 연주하는 비틀스의 Yesterday, 팝 음악의 원곡이지만 전혀 다른 매력이 느껴지죠. 재즈는 다양하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신나고 경쾌한 리듬의 스윙 재즈부터 자유분방한 비밥, 흥겨운 보사노바 등 다채로운 음악 형태를 보여줍니다. 피아노와 드럼, 관악기들이 재즈에서 주로 사용되는 악기들이죠. 재즈 음악의 대표적인 악기라고 할 수 있죠. 색소폰, 제가 한번 선생님께 배워보겠습니다. 색소폰에도 종류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악기는 어떤 색소폰이죠? 그거는 이제 알토 색소폰이라고 하고요. 알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테너 색소폰이고요. 모든 악기든지 다 소리가 크기가 클수록 이제 저음으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알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저음이고, 네. 그다음에 소프라노 색소폰은
이렇게 지금 펴져서 그렇지 네. 구부리면은 알토 반만 하겠죠? 아. 그죠? 그럼 요거는 가장 고음역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세스코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건가요? 네네. 어떻게 불면 되나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소리가 나는 거에 만족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만 한번 눌러보시고요. 네. 세 개만 눌러보시고 이게 좀 소리 나기가 좀 수월해서 네, 한번 불어볼까요? 네,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다 놓고 한번 불어볼게요. 다 놓고요? 네, 한번 불어볼게요. 네. 오. 네. 그게 이제 도샵, 네, 도샵이에요. 아까 들어봤던 감미로운 소리들과 많이 다른데요? 네, 이제 소리는 나잖아요. 그죠? 네. 소리는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소리 나시는 건 잘하신 거예요. 아, 잘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연주하는 것만 보다가 직접 해보니까 네. 정말 어렵구나 느꼈어요. 네. 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이 색소폰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공학도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서 우연히 찰리 파커의 나우스터 타임이라는 곡을 연주하는 거를 우연히 보고 네, 그때부터 진로를 바꿨어요. 그때부터 네, 뒤늦게 재즈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제 기분을 악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음악을 해오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즈의 매력에 빠진 건 박주현 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저녁 시간이면 퇴근한 직장인부터 학교를 마친 학생 등 많은 분들이 재즈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을 찾고 있다는데요. 아우, 다들 열심이죠. 같은 악보를 가지고 이 연주자들이 불었을 때 다른 곡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음악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 성격이 좀 밝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좀 많이 음악이다 보니까 좀 많이 건전한 취미생활인 것 같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야 연습실로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기를 챙기며 연주를 준비하는 이분들, 바로 박주현 원장이 이끄는 재즈 밴드 JNS의 멤버들입니다.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하자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은 일단은 다른 악기들이랑 사운드를 맞춰볼 수가 있으니까 깊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이앤어스 멤버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데요. 악기의 조화가 중요한 음악인 만큼 개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합주를 위한 연습도 빼놓을 수 없다네요. 예전에 저도 물론 락이나 펑크 뭐 이런 쪽을 좋아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갇힌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도 뭔가 제 표현이 다 안 되고 갇힌 느낌이었는데 재즈를 하면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듯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는 점이 제 감정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기도 더 좋고 즉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악보에 굳이 구애받지 않고 네,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저 재즈가 좋아 함께하게 됐다는 제이앤어스. 좁은 연습실에서 울리는 재즈 선율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는데요. 보니까 11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연습하시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뭐 연주 활동 말고도 각자 뭐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레슨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남는 시간에라도 연습을 해야 공연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라도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의 한 재즈 클럽 앞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제이앤어스의 재즈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연일지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볼까요? 화려한 금요일 밤, 청주시 오창에 있는 한 재즈 클럽.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공연에 맞춰 준비가 한창인데요.
2시간의 공연이 예정된 제이앤어스 팀원들은 일찌감치 도착해 음향 체크는 물론 악기를 조율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사실 항상 긴장되죠.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해서 최대한 안 틀리려고 집중을 해서. 언제나 그 무대라는 곳은 긴장되기도 하고 또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에너지가 돼서 물론 또 공연이 또 더 잘 이루어지는 기폭제가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된 공연. 제이앤어스의 첫 번째 곡은 스탠다드 재즈곡 I'll Close My Eyes입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편안한 마음으로 분위기 있게 감상하기 좋은 곡이죠. 박주연 원장의 색소폰이 이끄는 감미로운 연주. 연인들도 꼬마 친구도 푹 빠져들게 합니다. 없었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재즈 공연을 한다기에 이렇게 봐봤어요. 근데 저희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바쁜데 이렇게 재즈 공연 들으니까 좀 한 주에 직장에서의 있었던 그런 피로가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육아에 지쳐 있다가 음악으로서 팀리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동네에 있으니까 또 자주 오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음악이 어려워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조금씩 더 알려지면서 먼 곳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재즈와 함께 깊어가는 겨울밤. 재즈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런 무대는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이런 데가 좀 생겨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주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이들 오셔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재즈뿐이 아니고 락밴드도 그렇고 뭐 힙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청주에도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연주하고 즐기는 재즈의 매력.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가까운 곳에서도 재즈와 재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겨울 감미로운 재즈 음악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보시면 어떨까요?